낭만고양이 배달하신 분들이 상해가 가능한 거죠. 딩동대 이번에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 낭만고양이 혹시 3%부터 100% 상해 후에 얼마일까요? 교통까지 포함하면 1억 1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자, 그럼 저 보호망이 가입 서기서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일단은 50세 기준이에요. 50세 남성,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험료 차이는 별반 안 난다.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틀린 거지 나이나 성별에 따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20년나 20년 만기, 우리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거 20년나 20년 만기로 자르니까. 그래서 특약이 엄청 많죠. 다 넣어드렸어요. 다 넣었는데도 보험료가 달랑 고작 겨우 2만원대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상해 보장 주약이 제3항 1억 보험료가 가장 비싸죠. 그리고 자부상, 자부상 쭉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14등급지에 그래서 125cc 이상은 1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그 이하도 가입은 되지만 보상은 못 받는다. 사고 났을 때 무조건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면 제 골절, 예, 세 개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재해가 골절이 나면 40만원 보장이 된다. 치아 파절 포함은 30만원, 치아 파절 제외는 10만원만 나온다. 자, 그리고 5대 골절도 보상이 되고요. 50만원. 깁스 치료비, 교통사고 중상 치료비, 특정, 그리고 재해 수습비. 재해 수습비는 상해 수습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재해 수술 특약 같이 넣어드렸고, 화상 재해 관련 수습비 3천만원, 그리고 첫날부터 교통 제2번 넣어드렸고요. 제2번비 특약 만원, 그리고 재응급실 2만원, 그리고 교통 재응급실 내원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교통 제3항 1억, 여기서 1억 나오고요. 플러스 위에 주계약이 상해보험 여기서 1억, 교통사망으로 1억, 그 다음에 그냥 상해로 1억, 그래서 총 2억을 받을 수가 있다. 2억. 제 장애도 여기 상해 후유장에 1000만원 있죠? 네. 여기다가 일단은 위에 교통재해, 예, 여기 보면, 네. 교통재해 특약. 교통재해도 같이 1억까지. 그래서 총 1억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얘기할게요. 주계약은 교통재해 장애 보장 특약. 네. 그래서, 이 보험료가 27,000원 상영일, 보험 한 달 먹으면 28,000원, 지금은 27,000원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구성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사망보험금 1억, 재해로 사망했을 때 이거 주계약입니다. 네,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자부상 1등부터 14등급까지 체하 목 잡고 누우면 의사 눈빛만 봐도 10만원씩 나오는 게 10만원, 위에 가장 심한 게 8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부상 일단은 125cc 이상만 보상이 되고요. 이하는 보상은 못 받는다. 가입은 되겠지만. 그리고 자부상 200만원, 1등부터 3등급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요. 재골절 10만원 나와요. 치아파절 제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아파절 포함해서 10만원. 네, 그래서 치아로 다치면 10만원만 나오고요. 치아 아니고 딴 쪽에 뭐 쇄골이나 따로 정강이 어디 골절됐다, 그 2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 교통사고로 또 골절이 나면 플러스 알파로 20만원 나오고요. 그 5대 골절도 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온다. 자, 5대 골절은요, 목, 흉추, 다발, 골반, 뭐 대퇴골, 척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5대 골절에 포함이 된다. 깁스 치료비 30만원 나와요. 근데 이거 반기부스 아니에요. 통기부스. 네. 우리나라 지금 모든 보험사 깁스 치료비가요, 통깁스예요. 반기부스는 안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중상 치료비 40만원. 3주 이상 치료를 요했을 때 40만원 나오고요. 특정 화상 20만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2천만원 나온다. 그리고 재해 수술비, 상해 수술비와 똑같은 얘기죠. 상해로 수술했을 때 100만원, 그 교통재해로 사망 수술했을 때 100만원 플러스 200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화상 수술비, 중대한 재해 수술비,
외모 특정, 상해 수습이 이 모든 게 150, 900, 300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교통제의 입원비 하루 첫날부터 만 원씩 나오고요. 제2번비 14일 초과당 만 원씩 나오고 교통제의 입원비도 역시 2만 원씩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재응급실 일단은 보장 계시부터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간 경우에는 4만 원 나오고요. 비응급 환자로 갔을 경우에는 2만 원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제에 일단은 응급실 내원비 최초는 50만 원, 이후에는 5만 원까지 나온다. 그리고 비응급은 일단은 2만 원까지 보장이 되더라. 그리고 대중교통 사망 보험금 일단은 대중교통 사망 시는 2억. 그다음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이외의 사망으로 내가 운전하다 잘못 사고 났다. 오토바이든 그러면 1억이 나옵니다. 1억 플러스 일단 여기 보시면 기본계약 상해로 사망 1억 총 2억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사망 시에는 총 3억이 보상이 되더라. 그 재해장애 보장 해당 장애 지급률 곱하기 1000만원 만약에 척추로 디스크 수술했다 15% 나왔다 그 1000에 15%면 150만원 받을 수가 있다. 이거 말고도 교통재해장애특약이 있는데 거기서는 1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통재해장애 지급률이에요. 그래서 1억 곱하기 재해장애율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일단은 재해장애율을 2억 곱하기 만약에 20% 나왔다 내가 교통 대중교통으로 버스든 기차든 뭐 비행기든 그래서 재해장애 지급률이 20% 나왔다 곱하기 20%면 얼마예요? 2억에 20%면 4천 나오는 거네. 4천. 그리고 내가 운전하다가 한 30% 나왔다. 30% 그러면은 아까 1억 1000이었잖아요. 여기서 교통제에서는 1억 그 다음에 일반 재장애에서는 1000만원 그래서 1억 1000만원 나왔다. 1억 1000만원 그러면은 1억 1000만원 가입했으면 3300만원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300만원이 여기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비례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고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보험료가 모아서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일단은 얼마야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예. 내용이 계속 길었구나. 네. 27,888원 네. 27,988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더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요, 30년 만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20년 만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기 좀 짧아요. 난 30년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은 보험료가 32,556원이다. 아니, 30년인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죠? 30년 동안 납입하지만 30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20년 만기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좀 전에 20년나 20년 만기랑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냥 30년나 30년 만기냐 20년나 20년 만기냐 이런 납입기한과 만기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한 5천원 정도 좀 비싸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특약 내용은 똑같아요. 예, 똑같고 여기서 핵심은 사망보험금 1억 밑에 교통사망 1억 그래서 총 2억이 나오고요. 2억. 네. 근데 대중교통으로는 3억이 나온다. 대중교통으로 사망 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재장애지급률 1000만원 있죠? 위에 보면 교통재해 재장애지급률 또 있어요. 이게 어디냐. 재장애지급률이요. 잠시만요. 여기서 밑에 특약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면 이걸로 보면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지 마시고 밑에 특약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네, 32,556원 30년나 30년 만기로 그래서 제3항 1억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특약도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부상 13등급 시에 10만원 최고 800만원까지 나오더라.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200만원 추가로 더 나오시고요. 재골절 10만원 치아파절 제외 치아파절 포함은 1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로 골절 나면 20만원 더 그래서 총 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대 골절로 했을 때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오고 깁스는 통기부스 하면 30만원 나오고요.
교통사고 중상치료비 40만원 나오고 특정 화상 뭐 중대한 화상 다 넣어드렸어요. 재해 수습이 100만원, 상해 수습이죠. 그 교통재해 수습이 100만원, 이 모든 거 넣어드렸어요. 그 화상 수습이 중대한 재해, 외모 특정, 이 모든 것도 150, 900, 3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더라. 교통재해 입원비, 첫날부터 만원, 14일부터 만원, 2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입원비, 응급실로 4만원, 비응급 환자는 일단은 2만원까지. 그리고 교통재해 입원 진료비 50만원, 5만원, 2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교통 사망이에요. 일단 대중교통 사망 시에는 2억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통재해, 대중교통 말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재해로 사망을 했다, 오토바이 타다 사망했다. 그러면 1억 플러스 아까 주계약 1억, 총 2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재장애 지급률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1,000만 원에다가 밑에 교통재해 장애 지급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는 2억 곱하기 해당 지급률. 그리고 일반 대중교통 외에 그냥 교통재해는 1억 곱하기 재장애 지급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거의 다또 30년이나 30년 만기로 거의 무해지로 가다 보니까 납입한 보험료 이렇게 되지만 해지환급금은 거의 3년까지는 없더라. 그래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품 라이더 2륜차 오토바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